아주 순간적인 실수로 이성에게 이끌려 이성을 잃어버린 행동으로 많은 것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후보의 기회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총리는 이집트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 팔려와 지체 높은 집에서 청지기로 일하고 있을 때 그의 용모에 반한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했습니다. 거절하기 힘든 유혹 앞에서 요셉은 순간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면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총리가 되지 못했다면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의 땅을 얻어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밭을 사는 일은 중요한 일이며 농사를 짓는데 소나 말 같은 가축은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노총각이 예쁜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밭보다 소보다 결혼한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이 있습니다. 곧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를 몰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가치를 몰라 머뭇거린 이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구원에 참여시키라고 명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녹슨 동전을 콜라 속에 담가두면 녹이 벗겨집니다. 냄비가 탔거나 더러워진 변기도 콜라를 부어 문지르면 됩니다. 나사가 녹슬어 풀리지 않을 때 콜라를 부으면 쉽게 풀리고 자동차의 금속 범퍼를 닦을 때도 콜라를 사용합니다. 도로에 교통사고로 난 핏자국을 지우기에 콜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콜라가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콜라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콜라로 금속의 녹을 제거한다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녹은 무엇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육신적인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내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귀한 생명을 내려놓으신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세상의 모든 영화는 빛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이 부모나 배우자보다 그리고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올라가 아람 군대와 싸우면 승전을 거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는가 물었더니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이었습니다. 남들이 좋은 이야기만 할 때 미가야는 듣기 싫은 소리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에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동의하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영국의 닐슨 제독이 함대를 벗어나 작은 순양함을 타고 지브롤터 더 해협을 항해하고 있을 때 스페인 전함 두 척이 나타났습니다. 쫓고 쫓기며 거리는 더 좁혀졌습니다. 그때 수병 한 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수병 한 명 때문에 전체가 희생될 수는 없다고 했지만 닐슨 제독은 단호하게 배를 멈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병을 구하기 위해 배가 멈추자 뒤따라오던 스페인 전함들이 방향을 바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가 도망가다가 멈췄다면 영국의 대함대를 발견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한 영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전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목사가 한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농부였던 데이브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밤 꿈에서 본 그 목사였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대로 십일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가면서 수박밭에 수박이 안전할까 염려했습니다. 교회 가면서 수박을 세어봤습니다. 456개였습니다. 돌아와 세어보니 467개였습니다. 다음 안식일 교회로 출발할 때 485개였던 수박이 돌아와서 세어보니 493개였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나 보라. 십일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셔도 좋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고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중동 여인들은 결혼하면 10개의 은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은전 하나를 잃으면 남편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여 은전을 찾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인들에게 은전을 잃는 것은 남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찾지 못하면 남편의 사랑을 잃고 찾으면 남편을 찾는 것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전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은전은 믿지 않는 가족을 표상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켜들고 찾아야 할 보물들입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의 지도자 모세는 항상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실행하던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누가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다면 고마운 일입니다. 일의 결과로 누가 칭찬을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지난밤에는 된소리가 남새 밭을 덮었다.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송아지 팔은 고리짝에 돈이사 없다가도 있지만 병정에서 성 잃고 니는 하나뿐인 소중한 내 자식 해걸음 신장로 돌아와 넘어오는 건 짐 실은 소 달구지. 오늘도 네 방에다 군불 지펴 놨는데 지드리는 초저녁은 너무 짧고 밤은 왜 이리 속히 오는지.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네 돌아올 때는 초승달 숨 넘어지고
삼태성 하늘 가운데 자리할 무렵 마루 및 검둥이는 운마을 새 집에 주고 네 집 나간 그날부터 밤낮 살인문 열어놓았다. 이놈아 네 돌아오거라. 오늘 밤은 네 돌아오거라 이놈아. 유석근 시인의 시였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